37살의 나이차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던 커플 유튜버 다정한 부부가 깜짝 놀랄만한 근황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37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 유튜버 다정한 부부는 이들 부부의 엄청난 나이차 외에도 아내의 티켓다방 운영 논란에서부터 B2 의혹까지 다양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또 중국 조선족설, 주작설까지 이어져 논란의 중심에 선바 있었던 커플 유튜버입니다. 그런데 돌연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다정한 부부에는 뜻밖의 영상이 공개되었죠. 다정한 부부가 업로드한 영상에는 이들 커플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상을 통해 혼인관계증명서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공개된 혼인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정한 부부의 아내는 간단하게 10월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다. 몇 건이 안 돼서 결혼식을 못 올릴 것 같다라고 하며 대신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남편은 이제 우리가 법적 부부가 됐다라고 웃으며 말했죠. 아내 역시 헤어지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편은 응원해준 사람들 감사하다. 태어나 40년 동안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청자들은 큰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분 잘 어울립니다. 백년해로 하세요. 진짜 보기 드문 케이스의 부부다. 응원합니다. 먹방할 때보다 할머니 목소리가 힘이 차고 더 커서 보기 좋네요 라며 이들을 응원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 할머니 양심 어디 가셨나요? 아들 뻘 데리고 혼인신고를 하시다니 할머니 인생이 대단하십니다. 남편분 애써 웃고 있지만 툭 치면 울 것 같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